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비밀번호는 123456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건 123456789와 패스워드였습니다. 이런 건 해킹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비밀번호를 뭐로 쓰시나요? 다른 사람이 눈치채기 쉬운 비밀번호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해커가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기 위해 원래 여러분들을 해킹하는 패스워드 공격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해커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패스워드 목록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과연 패스워드 공격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패스워드 공격은 컴퓨터와 인터넷 보안의 발전과 함께 발생한 보안 위협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진보하면서 계속 큰 모습을 달리해왔죠. 컴퓨터의 보안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때에는 패스워드 공격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비밀번호를 간단하게 설정하거나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커들은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아이디를 매우 쉽게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안 기술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고급 암호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밀번호를 쉽게 추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덕분에 패스워드 공격 기술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죠. 그 예가 바로 무차별 대입 공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비밀번호가 가능한 수를 모두 조합해 그걸 하나씩 다 쳐보는 건데요. 비밀번호 생성에 대문자나 소문자, 특수문자가 포함되는 등 복잡해지면서 한동안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방법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패스워드 공격 방법 중에는 참신한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전 공격이지요. 미리 공격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전에 있는 단어를 입력해 암호를 알아내거나 해독하는 해킹 방식입니다. 해커가 미리 123456이나 패스워드처럼 많이 사용되는 패스워드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사전에서 단어를 찾듯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지요. 물론 사람이 하면 귀찮겠지만 이걸 컴퓨터에게 시키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비밀번호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통의 웹사이트나 앱들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해시, 즉 이미 크기의 데이터를 고정된 크기의 값으로 변환해 놓습니다. 특정 글자에는 항상 고유한 해시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해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테이블에 미리 저장해 놓고 그걸로 저장된 비밀번호에서 원래의 비밀번호를 추출하는 방식이 바로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이지요. 한마디로 역추적 방식인 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패스워드 공격을 하는 것, 과연 사람이 직접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컴퓨터에게 시킵니다. 패스워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존 더 리퍼와 해시캣으로 패스워드 공격을 자동화해 해커들이 손안대고 코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 존 더 리퍼는 원래 무차별 대입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의 비밀번호 해킹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격하는 측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과연 방어하는 측은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해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안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중인증인데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 로그인한 후 또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을 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 6자리 숫자를 입력하게 하거나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스캔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해커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해킹 시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 사이트에서 하나의 비밀번호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사이트에서나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그곳 중 보안에 가장 취약한 하나가 뚫렸을 때 다른 사이트의 계정들도 모두 뚫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전부 다르게 하는 것이고 덤으로 아이디를 보고 유추할 수 없게 복잡한 방식으로 만들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해커들이 내 개인정보를 훔쳐갈 수 없게 NordVPN을 사용하는 겁니다. NordVPN 같은 프리미엄 VPN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죠. NordVPN의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웹트래커나 악성 웹사이트, 감염된 파일, 악성 광고 등 다양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고 더불어 데이터 전송을 암호화해 해커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번호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백신과 VPN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NordVPN 써보고 싶다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2년 약정에 엄청나게 높은 할인율과 한 달을 무료로 더 주고 추가 선물까지 주는 딜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걱정 없이 환불도 되니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